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6장에는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재앙,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가 주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전과 하나님의 심판, 아주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분리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성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을 다 엎으셨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느냐? 기도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은 세 가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거는 나중 문제고 먼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때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전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천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첫째 오늘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666을 말하죠. 첫째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666 받은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두 번째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두 번째는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사람의 삶의 근원, 이 모든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바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바다를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어떻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마땅하나이다. 이 핍박자들을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주고 예수 믿는다고 눈을 빼고 예수 믿는다고 뭐 손톱을 빼고 불구자로 만들고 온갖 고난을 주었던 자들, 그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실 것이라. 예,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이 해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어둠을 물리치는 해가 결국은 그 해가 불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해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수천, 수십만 킬로미터입니다. 사람이 셈할 수가 없죠. 셈할 수가. 또 10절에 보니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왕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 짐승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총 지칭에서 짐승의 왕좌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혀를 깨물 정도니까. 우리가 다 아파봤잖아요. 조금만 몸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고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그 고통은 이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여섯째가 아주 우리에게 많은 관심 있고 우리가 집중하는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째를 통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을 쏟을 때도 이 세상은 고요한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환란이 있지만 이 마지막 이 여섯 번째에 보면은,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여섯째 재앙이죠.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 세상 왕들, 세상 권세자들을 전부 아마겟돈으로 모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는요, 새 더러운 영이 모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증거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푸는 열쇠, 이 아마겟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루 무기또입니다. 하루 무기또. 예,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루 무기또를, 그 뜻은 그 무기또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 산. 이 바로 구약에서 나온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아합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모아놓고 대결하였던 산입니다. 누가 참 신이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대결장을 내어서 바하를 따르는 450, 또 이세벨을 따르는 400, 850,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거기에다 모읍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이 송아지를 불로 태우는 신이, 그게 바알이든 이세벨이든 불이 내리는 신, 그게 여호와든 그 신이 참신이다. 그게 바로 무기또,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구약의 갈멜산. 그게 바로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하롬 무기또입니다. 하롬 무기또.
엘리야가 세상의 모든 우상을 총 집결한 곳, 그것이 갈멜산입니다. 모든 예, 세력을 다 모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를 따르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새 더러운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누가 참신인가를 이스라엘이 보았고 바하를 따르는 이세벨을 따르는 예, 지도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가짜 진짜가 구별된 곳이 바로 엘리야 갈멜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엘리야가 승리한 산 갈멜산, 엘리야를 모든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여 엘리야를 대적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일어납니까? 여섯째 재앙이 끝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그야말로 저 중국 군대, 러시아 군대, 또 중동 군대, 또 이 연합한 유럽의 모든 EU 연합 군대, 모든 군대가 다 어디로 집결해요?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이제 아마겟돈이 서서히, 아마겟돈 전쟁이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지 않냐냐 하는 것으로 봅니다. 곧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일곱째 재앙으로 세상은 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악의 세력이 모두 망합니다. 악한 세력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전장에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 재앙이, 모든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그게 1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에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 일곱 재앙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제껴놓고는 일하는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성전 잘 선택해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에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망합니다. 기도하는 성전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제가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세 가지예요. 요약하면 결국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문제 가진 것, 이거는 예, 이건 별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오잖아요. 이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땅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이 갈라지는데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건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바둑판처럼 막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더라. 21절에 보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도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커밀어라. 이 한 달란트는요. 34km입니다. 34km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거 맞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큰 높은 수천 미터 되는 곳에서 그 중력 붙어가지고 속력을 받아가지고 막 34km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그만한 세다마가 그거 한 10km, 20km 되잖아요. 근데 큰 무게가 큰 우박이 아니라 그게 함축돼가지고 적은 것들이 세다마처럼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34km 되는 우박들이. 이 조그만 우박이 아니죠. 한 달란트는 34km입니다.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지는데 그거 맞고 살 사람도 없고 그거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컴이더라. 역대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소원하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너는 안 된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40년 동안 백향목, 금,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노동자들, 기술자들 40년 동안 그는 성전 지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자기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질 것이다. 그대로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거의 20절까지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큰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낙성식을 할 때에 그 낙성식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이 성전의 불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감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안에 볼 사람도 없고 들어갈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불이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하나님은 뭐 그냥 광야에 그냥 뭐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광야에 또는 뭐 외딴 뭐 이런 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때 낙성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보면요. 황소 2만 2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 14만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했겠어요. 황소 2만 2천, 양 14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역대하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낙성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잠잘 때 오셨어요. 그때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악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재앙과
죄악을 다 사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하늘문 닫았던 하늘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예,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이건 뭐 힘없는 것 같지만요. 성전 대적하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저주를 받지. 이 성전과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